떠났다. 네. 거제 우리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한 거제 가요제입니다. 1위라서 그런지 좀 올라오시는 분들도 긴장을 좀 많이 하셨고요. 네. 네. 그리고 첫 스타트를 잘 끊은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 정도로 모두 그렇죠. 너무 잘해주셨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시상식을 가져야 되는데 오늘 출연자분들 다들 고생하셨는데 네. 무대로 다 모셔서 시상식을 같이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맞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매너상! 네. 매너가 좋았고 노래 부를 때 매너도 봐요. 그렇죠. 우리가 네. 무대 매너 얼마나 좋은지 봤는데요. 네. 이분들이십니다. 수리아를 부르신 김수문씨와 옥창민씨. 네, 상장을 전달하겠습니다. 상장 전달하고요. 그리고 네. 상품권도 함께 전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가창상! 가창상! 와, 목소리 좋고 가창 얘기 좋으신 분인데요. 그렇죠. 네. 두 명이 뽑히게 됐습니다. 아, 두 명이네요. 네. 발표하겠습니다. 참가번호 6번 강민지씨와 11번 유영미씨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이분들에게도 상장과 네. 그리고 상품권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너무 노래를 잘 부르셨거든요. 네. 인기상입니다. 인기상. 역시 두 명이죠? 네. 네. 차가번호 8번 공수병 그리고 차가번호 4번 신민정 김홍옥씨 축하드립니다. 야~ 네. 호마사이였죠. 젠틀맨을 멋지게 불러줬어요. 네, 네. 사진 한번 찍고요.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네, 이제 가창력까지 키운다면 정말 엄청난 가수가 되겠죠. 그렇죠. 네, 자, 두 번째 또 전달하겠습니다. 우리 신민정씨와 김현옥씨 오늘 정말 좋은 노래 잘 부르셨어요. 네, 아따 고고차! 잘 불렀죠.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장영상입니다. 장영상 첫 번째 팀은 참가번호 3번 정수경씨 그리고 참가번호 2번 최용수씨께 돌아갑니다. 야, 축하드립니다. 네, 장윤정씨의 노래를 불렀었죠. 네, 상장 전달하고요. 네. 사진 한번 찍을게요. 네. 자, 사진 네. 한번 찍어주시고요. 자, 우리 두 팀입니다. 장여상. 군대 집에 결혼하신다고 제가 들었었어요. 네,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댔죠. 네. 자, 좋은 날 맞으실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샤방샤방을 보시죠. 최용수 씨도 상장과 그리고 옥상으로 10만 원 상품권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이어서 동상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상은 네. 이윤재 거제시 체육회 상임 부회장님께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맞이해주십시오. 네, 동생은 단 한 명이죠. 그렇습니다. 네. 동생에는 30만원 상품권이 돌아가게 됩니다. 차가번호 1번입니다. 강덕임씨 하늘아 하늘아. 야, 축하드립니다. 참가번호 1번이었죠. 네, 축하드립니다. 네, 은상 발표하겠습니다. 참가번호 7번 재현주씨 그리고 재소연씨. 네, 축하드립니다. 네, 자, 은상 상장 전달하고요. 네. 그리고 상품권 50만원이 주어지게 됩니다. 네. 자, 이제 금상과 대상이 남았습니다. 제가 다 떨려요. 자, 전달 시상자를 먼저 모시는데요.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 명이 지금 남아있습니다. 그렇죠. 이 두 명 중에 한 명은 대상, 한 명은 금상입니다. 그래서 네. 금상 전에 대상을 먼저 발표를 하고 전달 후에 네. 이어서 바로 금상 발표와 전달식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을 먼저 발표하겠습니다. 제1회로 함께한 거제시민 가요제 나도 가수다 영예의 대상은 참가번호 9번 김영환씨 축하드립니다. 둥지를 부르신 김영환씨. 대상 김영환 기여하는 제19회 거제 시민날 행사 기념 제1회 거제 가요제에서 위와 같이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13년 10월 4일 시민날 기념 행사 명예대회장 권민호
시민의 날 기념 행사 대회장 황종명 여러분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인증서 준비해 주시고요. 네. 네, 인증서도 같이 인증서 전달. 인증서 전달. 네, 가수 인증서입니다. 네, 인증서 위 사람은 사단법인 한국 연예 예술인 총연 앞에 거제 지회가 주관하고 거제 시가 후원한 제 19회 거제 시민의 날을 기념 제 1회 거제 가요제 나도 가수다의 뛰어난 성적으로 대상을 수상하기에 사단법인 한국 연예 예술인 총연 앞에 거제 지회 소속 대한민국 가수로 인정합니다. 2013년 10월 4일 사단법인 한국 연예 예술인 총연 앞에 거제 지회장 조유정.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꽃다발과 100만원 상품권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정말 축하드립니다. 자, 다음은 금상입니다. 금상 사진 찍어주시고요. 자, 같이 사진 한번 찍어주시고요. 네. 네. 자, 다음은 금상 오늘 남아있는 팀이죠. 리스너 불신 네. 옥유라씨가 오늘의 금상의 주인공입니다.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십시오. 축하드립니다. 네, 아 정말 노래 잘했어요. 네. 상장 내용은 같습니다. 전달해 주시고요. 네. 자, 그리고 상품권도 70만원 상품권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네 지혜장님 고맙습니다. 네. 의원님 사진 한번 찍어주시죠. 네. 거제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했던 이 기념 행사에 나도 트로트 가수다의 특집 나도 가수다에서 오늘 함께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마지막까지 끝까지 함께해 주신 우리 참가자분들과 그리고 우리 시민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마지막 1등 이 둥지 노래 앵콜 들으면서 그렇죠. 인사를 드릴까 합니다. 뭐 마지막에 하고 싶은 얘기 있으세요? 네, 오늘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와주셔가지고 네. 모두 너무 흥겨웠던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이 무대에 또 온다면 네. 더 즐거운 모습이 될 것 같은 생각 됩니다, 그렇죠? 다음에는 제가 여기서 노래를 불렀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알았습니다요. 네. 자, 저희는 물러가고 앵콜곡 듣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부 주고 싶어 이제 너를 내 곁에 당치고 언제까지나 사랑할까봐 우리 더 이상 방황하지 마 한눈 팔지 마 여기 둥지 밑으로 지난날의 아픔은 잊어버려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이제 너는 혼자가 아니잖아 사랑하는 나 있잖아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다 내가 해줄게 현실일까 꿈일까 사실일까 아닐까 헷갈리고 서있지만 사랑이 뭔지 그동안 몰랐지 전부 주고 싶어 이제 너를 내 곁에 앉히고 언제까지나 사랑할까봐 우리 더 이상 방황하지 마 한눈 팔지 마 여기 둥지 밑으로 지난 날의 아픔은 잊어버려 스쳐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이제 나는 혼자가 아니잖아.